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쪽에서 공격.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유인탁 선수가 이겼. 어? 그 상대는 이거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내 생각만큼 힘든 종목이 없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동원되지 않는 근육도 없고 또 체력도 기술도 정신력도 유연성도 순발력도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우리 레슬링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장을 2월 말까지 마쳤고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대협력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촌장이라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건데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 축상과를 들어갔다가 힘이 좋으니까 레슬링을 한번 해봐라. 그냥 취미생활을 했는데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씨름 한 번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던. 제가 7게임을 했는데 상대편 선수와 나의 점수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선수와 결승은 그 한 30명의 교포가 응원을 왔는데 두 손에 태극기를 달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모습이 개인 유인탁이가 아닌 국가대표 유인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순간이고 그때 이제 빠떼로 아저씨가 이제 저를 가르치셨는데 속시는 X가 큰 기술입니다. 저는 이제 우승을 하고 포옹을 한번 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 뒤로 와서 무등 태우려고 뒤에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건데 저를 무등을 태우고 매트를 이렇게 한 바퀴만 돌으면 40m인데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80m를 돌다가 내팽개친 레슬링 자유형 68kg급에서 유인탁 선수가 우리나라 레슬링 종목으로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일본의 가미무라 선수하고 할 때 제가 허리를 다쳤고요. 경기 끝나고 제가 시상식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 혼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무릎하고 허리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고 서울에 도착한 선수들은 30대 오픈카에 나누어 타고 100만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시청광장까지 100만 인파가 모였답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일시에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함성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체육 역사 기념관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기증을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체육 자료를 기증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승진하고 받았던 올림픽 금메달, 그 다음에 첫 최우선수상, 훈장 중에 최고 훈장이 있어요. 청룡장, 그 다음에 기린장, 표창. 미국의 앤드류 라인 선수와 올림픽 결승 때 입었던 파란색 경기복. 오쪽에서 공격!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상대 빨간색 경기복 미국 선수와 그 싸우던 모습이 그냥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 거죠.
그거를 그 진공 상태로 지금까지 보관을 했어요. 가져오면서 그거 뜯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 기념품은 우리 대한민국 체육 역사의 한 페이지잖아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문가들이 잘 관리를 해서 더 나은 체육 환경을 위해서 미래를 개천해갈 수 있는 자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따뜻한 남중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얼음을 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꿀잼 빙산맥이 생겼다고 하니까 딱 제가 나올 만한 그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여왕의 복장으로 갇혀서 나왔더니 사람들이 선수가 온 거 아니냐, 뮤지컬 공연하는 거 아니냐, 사진 좀 찍어달라. 아, 영화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 인기가 죽지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레디고! 여러분! 지금부터 즐겨주시죠. 레디고! 레디고! 안녕! 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풍미를 유지해. 그 신호가 안 되네. 공주 왔단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부럽다. 어머 얘들 안녕. 엘사 예뻐? 네. 엘사가 스케이트를 잘 못 타요. 괜찮아요. 무슨 배우예요? 아 가짜 엘사. 아니야 진짜 엘사야. 티비야. 티비랑 달라요. 발사해 보세요. 이 얼음도 이모가 만든 거라고. 밤마다 밤 12시면 만들 수 있어. 정말.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어린이에겐 꿈과 희망을. 저기야! 잠시만요.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근데 울산에서 이렇게 빙상 타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야외가 잘 없는데 야외에서 탈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썸 타시는 분들은 스킨십 하면서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이 빙상계의 엘사라고 불리는. 반갑습니다. 네. 저도 트리플 엑셀, 스피어, 스파이럴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도움을 좀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조금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수업 한번 받아보실게요. 일단 스케이트를 한 번도 타지 못하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거 배우시면 이제 재미있게 스케이팅 하실 수 있도록. 그냥 11자로 그냥 서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스케이트는요, 발 모양을 기본 자세가 발 11자 모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무릎을 한번 굽혀보실게요. 무릎을. 네. 편안하게 두 손은 무릎을 잡으시고. 중요한 건 시선이 땅이 보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선까지. 렛츠고! 네. 걷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앞으로 11자 걷기. 아, 걸음만이에요, 걸음만. 네. 그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정면 시선 앞쪽으로 보신 다음에 저쪽으로 한 번씩 걸어와 보실게요. 자, 무릎은 살짝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걸음을 팡팡 내딛듯이. 괜찮아, 살짝. 오케이. 아주 잘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사. 와, 긴장된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부터 옆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밀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오른발은 확실하게 밀고 내 체중은 왼발 중심에 가도록. 그 다음에 그대로 오른발 살짝 들어서 다시 11자. 그렇죠. 불! 다시 11자. 그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타시는 걸 보니까 이제 금방 조금만 더 적응하시면 트리플 뭐 악셀까지는 아니더라도 밀고 나가실지도 활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옆으로 꾹 민 다음에 발심 밀자. 밀어주면 잘 가는데요? 다시 한번 밀어볼까? 11자.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밀고. 너무 잘 가는데요? 너무 잘 타요. 할 수 있다. 팔 동작도 함께 한번 배워보는 거 해볼까요? 그렇죠. 달리기 하듯이 팔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코 앞에 오고 차렷. 자, 그다음 코 앞에 오고 차렷. 네. 다시 오른발 미시고 오른손이 앞에. 그렇죠. 그다음에 무릎 옆에 손. 왼발에 왼손 밀고 무릎 앞에 손. 그렇죠. 왼손에 왼발 차렷. 그렇죠. 다시 오른손, 반대손. 반대손. 네, 둘. 자, 똑같이 기본 자세 모양 맞춰서 무릎 옆에 손 들고 밀고. 빙상장 그리고 눈썰매자. 우와! 너무 신나잖아요. 세상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재밌어요, 우리 친구? 재밌어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많이 재밌어요. 지금 몇 번째 탔어요? 100번. 그러면 얼마나 더 탈 거예요? 많이 탈 거예요. 자, 출발! 출발! 한 번 더! 두 번 더! 너무 귀여워요. 꿀잼 빙상장 맞아요? 꿀잼 최고! 꿀잼 맞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어른들도 탈 수 있대요. 같이 네. 타시죠. 저는 눈으로 즐기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탈 수 있습니다. 엘사도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 준비됐습니까? 혼자 사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험하지 않네요. 네, 위험해. 짧으니까 안 위험해서 좋고 저게 자동으로 되니까 제가 안 밀어줘도 돼서 체력적으로 편하고. 근데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꿀잼이네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닐까 좋아하니까 저도 좋네요. 진짜요? 네. 약간의 다크서클은 있지만.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갈 거야. 우리 어머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안녕. 이렇게 줘. 안녕. 정말 저렴하게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노는데 2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5시 왔는데 그렇게밖에 안 썼습니다. 또 방문하실 겁니까? 아, 다음 주에 또 와야죠, 이제.
머리 스타일도 저 엘사와 굉장히 닮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빙상장에 딱 걸맞게 준비를 해서 오셨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일단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빙상 외에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레트로 체험전에 보면은 추억의 달고나라든지 어린이 바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빙어잡이 이런 그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특히 청춘 남녀들을 위한 이벤트로 그 프로포즈 이벤트 그리고 그 붕어빵 콘테스트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안전하게 빙상 체험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 레디고! 한 번씩 레디고! 레디고! 신년이니까 이런 거 한번 가야 됩니다. 운세를 점쳐보는 거죠. 돌려라, 늘려라, 빠바밤. 이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청룡의 해. 대박 나라, 대박 나라, 대박 나라, 대박 나라. 자, 와! 청룡, 야! 오! 올해 운세가 좋네, 운세가 좋아. 운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오, 세상에! 따라라. 다다다다다. 올해 잘 풀리겠네, 잘 풀리겠어. 저 속상해하는 표정. 우와, 여러분 얼른 놀러 오세요. 꿀잼 빙상장 울산은 꿀잼 엘사도 꿀잼. 아 여러분 빨리 퇴근하세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I want you to win that sky. Let it go, let it go. You'll never see me cry. 생년 놀러 오세요.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난 연초에도 계획을 몇 가지를 세웠었는데 정말 단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올해 목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로 정말 실현 가능한 목표들로 세워봤거든요. 저의 새해 첫 시작을 함께 하실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2024년 새나라 새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 건강도 챙기고 로망도 챙기고 새해에도 알차게 시작해볼까요? 새해 목표 1번은 단연 운동.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위해 남부대학교 체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니 운동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헬스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골프도 있고 아주 많은데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운동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의 로망이었던 프리다이빙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수영은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계절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프리다이빙을 선택했는데요. 수영복으로 환복을 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제 로망이 실현되는 순간인데요. 프리다이빙을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제가 오늘 처음 배우러 와봤는데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한 호흡으로 물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프리다이빙이라고 합니다. 강사님이 생각했을 때 스포츠로서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신 분들은 물공포증 극복이나 또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존 수영처럼 물이 발에 닿지 않아도 우리가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로 프리다이빙을 정한 걸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재밌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밌게 어렵지 않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목표로 하거나 일일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옷은 몸에 맞도록 물속에서 입어주고요. 본격적으로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제일 먼저 호흡 연습을 해봅니다. 목 한번 채우고 천천히 엎드릴 거예요. 물에서는 오로지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호흡법을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물 공포증이 있다면 극복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1분, 2분 컨디션에 맞춰 진행해 주세요. 호흡을 익혔다면 다음 단계는 헤엄치기. 물고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 잘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연습까지. 처음엔 5m부터 시작해서 25m까지 천천히 늘려갑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말 요즘 굉장히 연말이 되면서 잡생각이 많은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기분. 정말 너무 추천합니다. 물놈으로 최고예요. 이렇게 멋진 인증샷도 건질 수 있으니까 프리다이빙과 함께 오운완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 목표는 악기 배우기. 악기 하나라도 제대로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왔는데 이번엔 진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악기가 좋을까요? 제가 악기를 배우러 왔는데 먼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분들이 1대1 맞춤으로 수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오면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악기 배우러 오는 분들 많으시죠? 네, 요즘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어린이, 직장인까지 취미로 또 전공으로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기타, 피아노 다 좋지만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악기는 바로 드럼! 우와! 안녕하세요! 너무 걸크러쉬 너무 멋있어요! 저 반했어요! 아니... 드러머로서 어떤 네. 드럼의 매력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물론 멜로디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박자가 리듬이 주는 파워풀하고 또는 가끔 또 섬세하고 그런 부분들이 멋있죠. 미모의 아하! 드러머 선생님을 또 만났으니까 제가 정말 오늘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립은 여기 마크 쪽에 엄지 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때 엄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삼각형 좋아요. 이게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여기에서 그립은 잡아야 되고 손목의 힘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죠. 좋아요. 뭐야? 좋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툭. 좋아요. 왼손도 툭. 좋아요. 이 악기는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좋아요. 근데 엄지 발가락 조금만 더 힘 주고 다시 시작. 소리가 훨씬 이 소리가 맞아요? 맞아요. 올리고 점프. 좋아요. 드럼은 미세한 힘의 차이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기본 비트만 배워도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서 초보자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듬감을 좀 익힌 것 같으니까 제가 음악에 맞춰서 멋진 드럼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모르겠다. 다시 시작.
드럼과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한 네.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잘 배웠고 너무 좋았어. 오, 진짜 잘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거짓말. 진짜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목표는 취미 만들기. 바쁜 하루하루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나만의 힐링 모먼트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새하얀 도화지를 온전히 나로 채울 수 있는 드로잉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렇게 드로잉 카페를 왔는데 무슨 미술관에 온 것처럼 너무 예뻐요. 아, 네. 그림도 많이 걸려있고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여기는 이제 미술관 컨셉으로 한 이색 드로잉 카페인데요. 그림도 그리면서 음료도 마시고 그리고 예술적인 공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 카페입니다. 이제 그림이 처음이신 초보자분들도 다 이제 손쉽게 잘 완성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이색 데이트를 이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카페입니다. 그림에 자신 없어도 도안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기 좋겠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이 설레임, 이런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비행기 그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이젤에 꽂아주고요. 다양한 도구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봤을 때 아,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빈센트 반 다솔의 작품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게 미술의 가장 큰 매력이죠. 분홍색, 하늘색,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색들로만 캔버스를 가득 채워봅니다. 확실히 정말 잡념이 사라지고 심신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 실력은 한참 그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취미로서는 굉장히 좋다. 밑그림이 같아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한데요. 물감을 섞어도 보고 다양한 도구로 질감을 바꿔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꿈의 세계로 모실 본방귀 그림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이 색깔도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색칠도 직접 해서 멋있는 그림 만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순삭이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새해 뭔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차분한 취미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드로잉 카페 방문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차게 시작된 2024년 공부, 운동, 취업, 건강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행복하기. 보기만 해도 즐겁고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한겨울 대표 아이템 눈! 선비마을에 눈의 왕국이 들어섰다! 우와! Let it go! Let it go! 우와! 여러분! 여기도 완전히 겨울 왕국이에요! 겨울 왕국! 아, 춥다 추워! 이렇게 추운 날 집에만 있고 싶다고요? 무슨 말씀! 몸은 춥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있었으니 겨울을 아주 특별하게 즐기는 겨울왕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선비의 고장 영주, 선비들의 문화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가 넘치는 선비들의 마을에 뽀글이 최기정도 겨울 나들이에 나서보는데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테마파크 선비 세상!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 옛날 곱디고운 옷 차려입고 선비 정신 익히려고 열심히 다니던 그 순수한 청년 말하는 거 맞죠? 이 선비 세상에 이 겨울에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겨울 놀이들이 무궁무진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벌써 마음이 들떴어. 여러분 즐기러 가시죠. 신나게요. 고고고.
겨울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먼저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놀 수 있게 넓은 볼풀장과 종이박스로 만든 미로가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거기다 이벤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공연이죠.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마술 공연도 겨울 이벤트로 재겸. 봐도 봐도 신기한데 이게 마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기필코 마술의 비밀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소. 현란한 손놀림에 눈을 뗄 수 없는 우리 기정 씨. 두 눈 힘 꽉 줘봐도 영 표정이 아닌데요. 어때요? 비밀이 좀 풀렸나요? 와, 세상에나. 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술의 비밀을 찾지 못하겠어. 그냥 신기할 뿐이요. 여러분, 마술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냥 마술을 즐겨주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신기하네, 이거 진짜 신기하네. 현란한 마술 공연도 좋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비눗방울 공연도 인기가 좋은데요. 평소 만들어보지 못했던 대형 비눗방울이라 그런지 입이 절로 벌어지네요. 아유, 아빠가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우리 친구 비눗방울 보니까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아버지는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추워서 좀 오기 망설였는데 애들이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고 같이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겨울 선비 세상에서 보는 비눗방울 한마디로 최고? 최고? 최고 한번 해줘요. 최고. 자, 이제 스페셜 메인 이벤트.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눈이죠.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인 만큼 눈이 소복이 쌓여있는 스노잉 존이 대세 중에 대세. 오. 아이들의 신난 표정 보셨습니까? 겨울에 뭐니뭐니 해도 눈과 함께 놀아야지요. 이 순간만큼은 저도 양반의 체면을, 선비의 체면을 내려놓고 네, 즐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만지고 미끄러지듯 하고 뭔가를 만들어도 보고 눈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요. 어때요? 이 겨울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런데 다른 곳에선 눈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만 어떻게 눈이 이렇게 있어요? 신기해요. 하얀 눈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장소로 가는 거 아닌다면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심 속 안에서 일부러 이런 눈놀이장을 만들어서 어른도 온 가족이 즐겁게 옛날 동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한 곳입니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잠시 눈에게 양보해도 괜찮아요. 저도 눈 맞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은데요? 눈이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눈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눈도 만지고 썰매도 타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네. 눈도 있고. 저 또 눈 맞았어요. 네. 저 이럴 게 아니라 눈싸움 한번 하실래요? 눈싸움요? 네. 아 좋죠. 알겠습니다. 네. 아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전국시대배 눈싸움 결승전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뭔가 잔뜩 가져오는데요. 큰 거 한방 날립니다. 도와주세요 감독님. 맞죠? 괜찮은 거 맞죠? 스페셜 메인 이벤트가 즐거웠다면 이 체험도 추천해드립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전통 차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바로 다도 체험인데요. 다도는 차를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차의 본성과 또 다도의 정신이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을 수신하고 수행하여 덕목을 쌓는 인격 도야의 길입니다. 차잔을 잡는 방법부터 차를 따르는 방식까지 마시는 법과 차의 의미를 함께 듣다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차의 풍미가 더해지는 것 같죠? 잠시나마 우리 선배님이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바쁘게만 사는 현대사회에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아, 몸과 마음이 선비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것 같사옵니다. 선비 세상에 오니 저도 선비가 되는 것 같사옵니다. 여러분도 선비 세상 방문해서 다도 체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 문화를 배우며 풍미를 즐긴 우리 최기정 선비. 이번에는 한식의 문화를 즐겨보려는 걸까요? 오랜만에 진지한 모습이 사뭇 어색해 보이죠?
선비 세상에서 선비처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네요. 갑자기 배고파집니다. 혹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아, 뭐지?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랄까봐 맛있는 것은 또 귀신같이 찾아내는데요. 선비 세상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이벤트는 바로 쿠킹 클래스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기정씨, 역시 솜씨가 예사롭지 않는데요. 드디어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이런 행복해하세요. 이벤트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날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 더 이제 좋은 뜻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소 잘 도와주지 않던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내가 바로 요리사.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에 참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체험도 해주고 또 경험도 시켜주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에 그냥 사 먹는 케이크하고는 또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정성도 들어있고. 방금 드셨습니까? 뭐가 들어있다고요? 정성. 이 케이크예요? 네. 정성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아저씨 안 보이는데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다들 잘 보이죠? 열심히 만든 우리 딸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혜원아 잘 만들었어. 점수 몇 점? 100점. 100점 받았어요. 맛있게 먹어요. 겨울이 더 추워지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새로움이 가득한 곳에서 웃음이 넘치는 공연과 함께 즐거운 눈놀이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선비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선비 세상.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겨울, 이 시즌에 오시면요. 아주 재미난 겨울놀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선비 세상에서 이 겨울 신나게 한번 놀아보세요.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로 봉산 침산정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침산정은 북구 팔경 중에 하나로 원래는 일몰로 많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 일출로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일출 보러 왔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 거예요. 영띠라서 첫 해보러 나왔어요. 운동도 하는 겸 매세도 잘했어요. 다시 한 30분부터 나섰거든요.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아들도 좀 잘 되려고 또 소원도 빌고 그래가지고 올랐어요. 아, 후회는 안 됩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 오니까 별로 춥지도 않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뜨네요. 짠난 것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떨 줄 알고 너무너무 걱정했는데요. 해가 이렇게 떠서 너무너무 좋고요. 해를 보고 자 2024년도 청룡의 해잖아요. 제가 용띠거든요. 그래서 용의 해만큼 정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청룡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해 못 볼 줄 알았는데 해를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새 출발 너무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보는 해지만은 올해는 더 의미 있고 예?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아프지 말고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빌었고 일단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2024년 1월 1일 새해 맞이 떡국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2,500인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떡국을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됩니다. 맛있어? 떡국 맛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